빨간 모자. 옛날 어느 숲을가의 집에 어린 소녀가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척 귀여웠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집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숲풀이 빙 둘러진 저쪽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빨간 모자를 만들어 왔다. 어디 한번 써봐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빨간 모자를 쓰고 좋아서 깡충거렸습니다. 소녀는 빨간 모자가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모자라 불렀습니다. 얼마 후 그 할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도넛을 만들어 정성껏 종이에 싸서 포도주 병과 함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를 불러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도넛을 먹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바구니를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숲속에는 못된 이리가 있으니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알았어요. 마을 길로 가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할머니께 꼭 인사를 드려야 한다. 예, 알았어요, 엄마.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약속을 하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빨간 모자는 두갈래길까지 왔습니다. 오른쪽 숲길, 왼쪽은 마을길입니다. 숲길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꽃을 따고 싶었습니다. 나비가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닙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빨간 모자에게 손짓하며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숲길로 가면 안 되는데. 빨간 모자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마을길은 돌아가거든. 꽃을 따며 숲길로 가자. 할머니도 꽃을 좋아하실 거야. 숲속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깁니다. 토끼도 깡충깡충 뛰어다닙니다. 마침내 빨간 모자는 어머니와 약속을 어기고 숲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올빼미가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빨간 모자는 예쁜 꽃을 찾아서 자꾸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쳐듭니다. 그 햇빛을 받아서 꽃들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숲속은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꿈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정신없이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리가 나타났습니다. 새와 토끼들은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빨간 모자는 이리가 얼마나 못된 짐승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빨간 모자 아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이리님. 예쁜 꽃을 따드릴까요? 빨간 모자는 이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꽃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꽃을 따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할머니 댁에요. 편찮으신 할머니께 도넛과 포도주를 드리려고요. 기특하군요. 할머니 댁은 어디죠? 숲을 저쪽, 물방앗간 뒷집이어요. 옳지. 그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둘 다 잡아먹을 수 있겠군. 이리는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할머니에게 꽃을 많이 따다 드려요. 이리는 숲속으로 달려가며 할머니부터 잡아먹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간 이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침대에 누운 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빨간 모자예요. 그래?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리 가르랑거리니? 뛰어와서 그래요. 문 안 잠겼다. 나는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 방으로 들어오너라. 이리는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를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너를 맛있게 잡아먹기 위해서지! 마침내 더는 참을 수가 없어진 이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빨간 모자를 움켜잡고서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맛이 좋은걸. 사람을 둘이나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구나. 이리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오는군. 어디 한 잠 자볼까? 이리는 혼잣말을 하더니 침대에 드러누워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냥꾼 한 사람이 할머니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생각했습니다. 코를 몹시 고는구나. 할머니가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 사냥꾼은 걱정이 되어 창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렵죠. 이리가 자고 있잖아. 숲속에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 와 있었군. 옳지. 잘 됐다. 사냥꾼은 재빨리 총을 들고 이리의 머리를 겨누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탕! 이리는 끙! 하고 아픈 소리를 내고는 입을 벌린 채 죽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리를 잡았다! 이 못된 놈 때문에 사람과 동물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른다. 이젠 모두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사냥꾼은 침대에서 이리를
할머니는 도넛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 곧 병이 나았습니다. 또한 못된 이리가 없어져 버린 숲에서는 동물들과 새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들 즐겁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